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잡탕국수 준비했습니다. 네. 닭다리와 전복과 돼지고기를 미친 듯이 때려 박았단 얘기죠. 네. 짱이 듣고 있나?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닭다리와 그리고 어마무시한 크기의 돼지고기, 거기다 전복까지. 미쳤구나, 미쳤어. 응? 아우,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새송이 버섯에 꽂혀가지고. 기존 식당에서는 도저히 가격 때문에 만들 수 없는 황제 국수입니다. 닭다리 두 개와 큼직한 돼지고기 두 장, 거기다 전복 두 마리까지. 이거 도대체 얼마 받을 거야, 이거? 2만 원 받을 거야? 3만 원 받을 거야? 도저히 답이 안 나온. 그래서 집에서 때려 먹을 수밖에 없는. 황제 국수. 돼지고기는 이렇게 좀 큼직하게 썰어서 짜장면에도 넣고 싶고. 에?
라면에도 투하하고 싶은 게제 심정이옵니다. 양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귀야. 너나 닮았대더라. 너도 기분 안 좋지? 나도 안 좋아. 최고의 악플은 짱이와 내가 서로 닮았다는 거. 쟤도 서운하고 나도 서운하다. 왜 이렇게 더운 거 했더니 선풍기를 안 틀었어. 아, 미안해 선풍기. 와우, 폭풍처럼 몰아치는 선풍기 바람에 하품하는 짱이 선수.
오늘의 음식 한 줄평 짱이 얘기해봐. 얘기해봐. 복화술 있잖아. 오늘의 음식 한 줄평 황제국수 너만 먹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황제국수 파이팅.